자, 최재형 증인, 서영교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목격을 한 이후로 그 부분을 많이 취재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 씨를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사를,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차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차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근거, 증거 이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JTBC에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JTBC에서 아직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도될 예정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시죠. 네, 지금 충격적인데요. 최재형 목사님,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건 국정농단입니다.